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보면 저도 아직까지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또 말로는 뭐 세상을 향해서 번지 점프를 한 손미나 뭐 이렇게 밖에서 바라보주는 사람이지만 실패나 좌절을 두려워하고 있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면 좋을까라는 궁리를 했고 프랑스로 건너가서 거기서 이제 소설을 쓰기 시작했어요. 진짜 말로는 다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어떤 그 과정을 거쳐서 2년 만에 작년에 소설책이 세상에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가장 핵심이 그건데요. 함부로 현실에서 모든 걸 벌어서는 안 되고요. 잘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했던 방법은 이렇게 종이 A4 용지 하나를 가지고 몇달 동안 적었어요. 내가 아나운서로 생활했을 때 10년 후의 모습, 최상의 모습과 최악의 모습, 여기서 그만두고 나갔을 때 최상의 모습과 최악의 모습을 진짜 냉정하게 판단해서 어떻게 될수 있을까를 예비 시나리오를 만든 거예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사람마다 그게 답이 다를 텐데 저는 열심히 해보고 났더니 어떤 답이 나왔는지 아세요? 모르겠다. 허무하죠? 근데 진짜 모르겠다였어요. 왜냐하면 밖에 나가서 정말 좋은 다른 것들을 많이 놓고 나간다 하더라도 진짜로 열심히 한다면 내가 원하는 걸할 수도 있고 또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자리에 있던 간에 내가 진심으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이건 해볼 만한 게임인 거고 아니면 아닌 거다. 그래서 어떻게 물을 주고 어떻게 햇빛을 쬐느냐에 따라서 한 송이의 예쁜 꽃을 피울 수도 있고 또 여러 송이의 꽃이 나올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자기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뭐가 숨겨져 있는지 그거를 잘 바라보고 정말 열심히 용감하게 달려나간다면 분명히 여러분 안에 숨어있는 여러 가지 그 꽃들을 찬란하게 피우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응원할게요. 고맙습니다. 야, 친정에 오랜만이죠? 네. 아직도 저는 저희 집 같아가지고, 우리 집인데 남들이 놀러 와서 있네? 뭐 이런 느낌이 조금 들어요. 진짜 얼핏 보면은, 혼자 MC 보고 우리가 이제 게스트 같아요. 그러지구나. 예영 감독님은 처음 뵙죠? 예, 처음 뵙죠. 저는 네. TV에서 처음 뵙고. TV에서 계속 네. 뵙고, 사실 굉장히 애청자였고, 아, 그리고 늘 감사합니다. 도발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도발적이고 이런 모습을 굉장히 사랑하시는군요. 그런 거죠.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되게 이렇게 위만 보면 모험생 같은데 구두 되게 높은 거 신고 계실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 자세도 봤네요. 아,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죠. 그런 느낌. 구두를 봤어요? 예. 김치는 어때요? 아, 제가 그렇게 넘어가시면 제 변태가 되더라고요. 구제해주고 넘어가셔야죠. 한참 잘 나갈 때 저희 셋은 굉장히 어려울 때였어요. 그렇군요. 저도 막갓 데뷔할 때고, 뭐 김씨 형님은 거의 뭐 비닐하우스 이러면서 생활할 때고. 실제로요. 딱 그때인 것 같아요. 혹시 그때가 90년대인가요? 네, 90년대 후반. 네, 그때 제가 딱 TV가 없던 시절이에요. 아, 그러셨구나. 전 비닐하우스 살았어요. 네, 그때가 딱 진짜로, 그때였어요. 진짜로, 진짜로. 뭐, 그 옆방에 이제 윤도현 씨도 있었고요. 그 전에 전주에는 강산의 씨였고, 강산의 씨. 예, 그런 집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 윤도현 씨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멋있잖아요. 네. 그냥 털털해 보이고. 네. 그때도 똑같은 모습이지만 그때는 좀 이런 표현 같으면 거지 같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 시절. 비닐하우스에서 연명하죠. 그게 아니죠. 사람은 좋으신 분이죠. 예. 아무튼 뭐 우리 저 현민아 씨 얘기하다 이렇게까지 흘러갔는데 저희가 좀 그래요. 사실 아나운서가 됐다고 해서 다 스타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소민 아나운서는 진짜 아나운서 되시자마자 너무 이렇게 빵 갑자기 맞아요. 스타가 되셔서 그렇죠. 비결 같은 게 딱히 있으셨나요? 제가 볼땐 그건 정말 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아프리카를 그야말로 끌려갔어요. 갑자기 오늘까지 방송을 했는데 당장 그런 사람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저 진짜 뭐 말라리아 뭐 이런 거 네. 준비 하나도 못 원래 하고 맞고 가야 되는데 네,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진짜 저는 괜히 생각하니까 목이 뻐근한 것 같고 그런 네. 상상이 모기만 물리면 내가 죽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상상 말라리아 네 걸리셨구나. 그래서 막 괴로워하면서 있었는데 진짜 고생도 많이 했고 그렇지만 화면상으로는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타조 타고 달리고 또뭐 악어 농장에 또 가서 악어 등에도 올라타고 엄마 사람 살려 뭐야 나좀 세워주세요 우리 Yeah. Yeah, sit. Sit right down. Put both hands there. Put both hands. Come on. 악어는 50년을 길러도 죽을 잡아먹는데. 네. 악어등은 왜 타요, 근데?